국방부가 군 전역자들에게 복무기간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해주는 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군인이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호졸자도 있을 거고 이미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학점 인정을 할지 말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라서 모든 대학생 전역자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정부 관계자는 제대 군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는데 사실 군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병 월급 인상 1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진짜 착취고 끊임없이 터지는 방산 비리 해결 일반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했다가 이거 아니에요? 국방부가 군대 내 실질적인 보상은 뒤로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회한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요즘 아시안게임 한창이죠. 일본 농구 대표팀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무려 4명이 다 같이 대표팀 공식 활동복을 입고 업소에 들어갔대요. 네, 자판! 이러고 글자와 국기가 또렷하게 들어간 그것이요. 선수들은 바로 귀국 조치가 됐고요. 일본에서는 국비로 성매매했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대회는 계속 치르는데요. 기권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꼬마였던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쪽 이산가족 89명이 북한에 방문해 가족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힌 걸까요? 먼저 500명을 뽑는데요. 90대 이상인 분들과 직계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추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500분의 가족이 북한에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요.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야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산가족 수는 5만 7천여 명인데 지금까지 단 1%만 가족을 만났다고 해요. 나머지 99% 중 21%가 90세 이상이고요. 60%가 80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추첨장에 와서 오열하신 분도 계시고 90살 아버지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아니 영상 편지라도 보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북한이 영상통화나 편지 교환에는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산가족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상봉은 언제가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상시 상봉 가능해질까요? 아님 또 다른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작일까요? 두동강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선호조각으로 쪼개지죠. 이걸 스파게티 문제라고 해요. 이름 정도는 들어본 것 같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동료랑 같이 스파게티를 해먹으려다가 어라? 하고 우연히 발견한 문제라고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그날 밥 먹는 것도 있고 계속 스파게티 면만 분질렀지만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MIT 대학원생 두 명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어도 500개는 넘게 부러뜨려가면서 방법을 발견했다고 해요. 스파게티 면의 양 끝을 잡고 꼬으면서 구부리면 정확하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걸 왜 하나? 쉽지만 막대 모양의 물질이라면 이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대요. 신기하죠? 혹시 이 과가?